안녕하세요. 다양한 입으로 가득 찬 미, 다리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 이영애 씨가 광고하는 마이카인드 제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미는 여러 번 봤었는데요. 주 원료 및 부원료가 모두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기농 남성 멀티비타민을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그럼 이 유기농 인증 비타민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이 남성 멀티비타민은 14가지 유기농 주 원료와 부원료인 26가지 유기농 야채 과일이 함유되어 총 14가지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카인드는 직구 제품과 달리 국내 금지 성분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미국 마이카인드 공식 수입 제품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이카인드는 코셔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인데요. 이 인증 마크는 엄격한 식품 제조 인증 마크라고 해요. 원재료와 가공 전반에 걸친 식품 전 공정을 포괄하는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95% 이상 사용해야 USDA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데 마이카인드 제품은 USDA 인증 마크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용기는 유리용기로 되어 있어 이런 소리가 나네요. 여성과 임산부 멀티비타민도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아요. 인공적인 성분이 일체 함유되지 않아 임산부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마이카인드는 정제까지 클린 타블렛 공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요. 클린 타블렛 공법은 세계적인 유기농 정제 코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형제 및 인위적인 성분은 일체 사용하지 않은 착한 제품 마이카인드. 현재 직사광선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 물과 함께 섭취해주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매일 아침 마이카인드를 챙겨 먹는데요. 거부감 드는 냄새도 안 나고 먹는 김이 좋아서 잘 챙겨 먹게 된다네요. 유통기한도 길어서 많이 사놓고 챙겨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이카인드 유기농 멀티비타민으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